이르면 9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. 국토부는 이달 중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제도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할 방침입니다. 해당 제도는 세제 혜택을 위해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한 뒤 기업 오너나 그 가족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됐습니다. 부착 대상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, 관용차, 렌터카도 포함될 예정입니다. 현재 법인차는 전체 고가 승용차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합니다.